오늘 경멸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히에론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대장장이한테 그 금관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만든 이 금관이 순금이 아니라 은이 섞인 그 관이라고 하는 금관이라고 하는 이 소문을 왕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이 과학자에게 이것이 정말 순금인지 아니면 다른 그 금속이 합해져 있는지 이 합금 여부를 그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고민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몸도 식힐 겸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몸을 담그기 위해서 몸을 그 목욕탕 욕조에 이제 집어넣는데 몸무게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만 골머리 생각을 하다가 야 이제 이 순금 여부를 알 수 있겠다 하고서 그 자기가 벌거벗은 채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순금 그 여부를 이제 밝혀낸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우리 종이 형제 유레카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 유레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지원자매 슬그머니 웃는데 뭐예요? 네? 몰라요? 우리 유레카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유레카 뜻을 몰라요? 이건 찾았다 알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것을 골몰하면서 정말 이 순금이 왕관이 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하다가 그걸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팬티도 안 입은 채로 집까지 뛰어간 이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단 하나의 과학적 원리를 찾아도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기뻐하는데 그 죄인이 자신의 구주이신 그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오늘 이 본문의 그 1절로 4절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은 줄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그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좋은 모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이 경쟁 구도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진다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함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면서요 함께 동역하지 못하고 경쟁 관계를 갖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동역자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꾼들끼리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이 경쟁 관계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결과들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고 피해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남이터 위에 세우지 않고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그 일이 가려지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곳에서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일거리가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곳은 많고 일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동역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다른 일을 찾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그 성도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역보다는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우리들이 행한다고 한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일꾼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떤 영혼에게 인도하여 주실지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아마 주님은 이제 갈릴리로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바로 이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로 우리 주님의 길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신다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4절에 보시는 대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고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685년경에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인구 재정착의 방편으로 약 5개 인종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과 섞여 살도록 하는 이러한 혼합정책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서 혼합종교의 늪에 빠지게 되고요. 이방인들과 통혼한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방 종교와 이제 섞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합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우상 숭배의 이 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 조짐을 보인 이 잘못된 왕, 잘못된 예배의 그 모습들이 이제 주전 400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 거절하게 되는 이러한 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어떤 사마리아 성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시온산이 아닌 새로운 산, 그리심산, 또 새 제사장, 새 제사,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삭제한 새 책으로 구약 성경을 대체하게 이르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전 120년에 유대인 허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전을 이 훼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전은 훼파됐을지 몰라도 여전히 다른 종교의식, 이 혼합된 이 종교의식은 이 보존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이 대화의 장면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왜곡된 예배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비단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 전체가 이 잘못된 예배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이런 늪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종교의 모습으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이 경멸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취했냐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직행하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돌아가는 길을 유대인들은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 통과하시는 이런 장면을 이 4절에서 필연적인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요, 유대인 또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 수단으로서 역사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러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온 세상 어디서나 드리는 예배의 목표임을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력이나 또 돈이나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유대인의 눈에는 한낱 이방인에 그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이 혼합된 종교 속에서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정통신앙과는 이질적인 요소로 그 인해서 이 뒤틀려진 기형적 신앙의 모습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한낱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참된 신앙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하신 그 한 영혼은요, 하나님에 관해 많은 오해와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 이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종교적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열심내는 모습 속에 정말 목마름을, 진리를 찾지 못해 목마름을 경험하는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를 찾지 못해 갈급해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로 주님의 마음에는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가까이 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셨던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임에서도 많은 일꾼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남아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그 영혼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런 눈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시각 우리들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가니까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주하는 신앙, 이것보다는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각, 영적인 통찰력, 이것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때가 여기 6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늘날 정오를 가리키는 시각입니다. 한낮에 태양이 내리쬐는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은 마을에서 편히 쉴 수 있으셨지만요. 제자들이 먹거리를 사러 간 그 사이에 주님은 우물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이때 누군가 야곱의 우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부도덕한 여인으로 마음속에 각인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로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 이 사마리아인이 대화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이 만나기 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녀는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바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믿는데 방해가 되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첫째로 여기 보면은 그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절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에 이 여인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걸까? 그리고 물을 달라고 요청할까? 유대인들이 민족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던 그 여인은 다정하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적인 문제가 예수님 믿는데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 집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과정을 사도행전 9장 10장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와 고넬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해명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유대인만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제 주님을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감사하겠습니다만 이방인인 우리들, 하나님의 그 약속에 열애되었던 이방인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성성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구절에 보시는 대로 여자인 나에게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여자, 어린이, 노인들은 무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이런 인권에 대한 무시를 부추겼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사회 속에서 자괴감에 빠져서 참된 믿음의 길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차별도 철폐하시고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그분을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이시며 주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어 성경에는 call on으로 나와 있어요. call on. 이게 무슨 뜻이에요? call on이? 이 부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요구한다, 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이 누구든지 멸시치 않으시고 누구든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분에게 찾음 받으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음 바 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렇게 그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후하심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네게 시원한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날 이 여인의 이 반문은 기독교의 회의를 품은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호의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세적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 헛된 것만을 이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염증을 느끼고 돌아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다 똑같아.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할 것이 없어. 이렇게 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수박 겉핥기식의 종교 탐색으로 끝난 그들의 이 비난의 말 속에 참 우리들은 겸허히 그러한 그 말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을 겸허히 우리가 받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함, 이 관용을 그들에게 보여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덕목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티 그릭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리를 찾지 못한 채 기독교도 한낱 다른 종교나 별다른 것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 여인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보다 크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 야곱보다 크시잖아요.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비단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교가 시작된 지가 언제예요? 주전 6세기경에 석가모니에 의해서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창시됐습니다. 또 유교는 언제부터입니까? 공자가 주전 551년에 태어난 분이신데 그 이인 의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학을 받드는 어떤 종교의 모습을 오늘날 띄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기독교는 언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BC 4년경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석가모니보다 공자보다 나중에 오셨다고 후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석가모니보다 공자보다 후배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들뿐만 아니라 야곱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또 다섯 번째로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방식을 고수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방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요. 가톨릭, 회교, 불교 많은 이 종교 간의 예배 방식이 다릅니다. 각자 자기 종교의 예배 방식을 고수하며 진리인 양 주장합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면서 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진정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정말 실제적인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아인은 이 부도덕한 여인으로서 죄악된 행실을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16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자기의 죄에 대한 단순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죄에 대해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가책을 받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 죄악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남편을 거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네 남편이 네 남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한 그 남편 이야기를 거론하신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 죄악된 생활 방식을 끊지 못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지만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 주님 앞에 남편이 없다 이런 고백으로 참 자신이 죄악된 여인임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이 여인이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 원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자기 이 눈앞에 메시아가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이 여인에게 오셨는데 아직도 오실 것이라고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종교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들은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최근에 서울시장에 나왔다가 포기한 한 유명한 인사 신드롬이요, 대선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이 보도가 성급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이 종교도 염증을 느끼면서요,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대혼란 시대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종교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그 메시아를 이 추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반응을 우리 성경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또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어요. 본문에 그 다음 여인의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8절 이하의 여인의 행동을 볼 때 그토록 목마르게 간절히 찾던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경이로운 사실 앞에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모든 안개가 사라지고 태양이 그녀의 모든 어둠을 몰아냄을 깨닫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에 의해 참 평안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 앞에 그분에 의해서 거짓된 그 모든 지식이 물러가고 참 자유로 이끄시는 그분의 겸손하고 온유하심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그녀의 공허한 영혼을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채우셨을 때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을 때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이것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될 때 이 여인이 경험하였던 그 경험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의미 있는 삶으로 채우시기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경이로운 사실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올바른 시각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 19절로 24절에 보면 바로 이 여인과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여기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한다고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을 맞이하면 불신자들에게 기독교가 공격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몰라봐. 이런 말이에요. 마치 효도를 모르는 무지하고 무자비한 자같이 폄하시키는 이런 반응을 서슴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참된 믿음에 기반을 둔 성도들은요, 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들이 아니라 죽은 조상들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유교권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난히 걸리는 이 문제가 뭐예요? 제사 문제예요.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은 손을 넣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예, 제가 저를 말씀 안 드렸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은 오늘 안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형제 자매님들이 믿지 않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부딪혀야 할 신앙의 시련은 피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보하고 손해볼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보하십시오. 주님께서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와 상중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부딪혀서 극복하면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제사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 믿지 않는 이 제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강요할 때 이걸 자꾸 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계속 그런 문제들로 인해 우리들은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장소가 특별히 없어요. 우리들은 어디서든지가 답입니다.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들판에서든지 산에서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예요? 짬뽕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혼합된 예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기독교 안에 유교식 기독교 예배 이런 것들 참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추도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고인을 기리긴 기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추도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정죄시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어떤 태도로 말하고 하시나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영, 정직한 영을 주셨는데 바로 이런 영과 참된 그 진실된 마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배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항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창조 속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참된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를 배우고 개인적인 삶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들은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한 놀라운 장면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급함과 영혼의 메마름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살던 한 여인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됨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희들도 이 여인과 같이 메마르고 참된 생수를 마시지 못해 갈급했던 저희 영혼에게 찾아오심으로 참된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또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참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며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